안녕하세요,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은 그 런닝머신 하차로 왔습니다. 요즘에는 참 그 건강들에 관심들이 많으시죠? 요즘에 또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약투라 그래갖고 약을 먹어갖고 몸을 만들고 그러는 게 한참 그 문제가 됐었죠. 지금 그 피트니스 센터라 그러는데, 그 예전에 제가 처음 거의 그쪽 운동할 때 한 30년 정도 전인데, 그때는 그 헬스란 말도 없었고 보디빌딩이란 말도 없었고, 그때는 육체미라 그랬어요. 육체미 클럽, 육체미 센터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제 헬스로 넘어가고, 그 다음에 보디빌딩 뭐 이러다가 지금은 피트니스 센터 또는 짐 이런 식으로 부르죠.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또 이제 그 미의 기준이 바뀌어갖고, 그 당시에는 운동하러 가면은 맨날 벤치프레스에 누워갖고 역기라 그랬죠. 바벨이란 말도 안 썼습니다. 그냥 역기만 그냥 죽어라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. 뭐 다른 거 필요도 없어요. 간혹 이제 하체 운동 스쿼트를 하는 분도 있긴 있었는데, 대부분이 그냥 벤치프레스에 누워있어요. 그때는 그냥 가슴 큰 게 짱입니다. 그냥 가슴만 그냥 아주 그냥 크게 키우는 거죠. 벌크로다가 뭐 데피니션은 갈라지고 이런 거 없어요. 일단 키우면 돼요. 그때는 그냥 단순 무식 그 자체입니다. 그냥 가슴만 키우자 하면서. 하여간에 뭐 런닝머신 내려다 보니까 지난 얘기가 잠깐 떠올랐던 거고요. 일단 하차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. 이 런닝머신이 이렇게 가로로 뜨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일인데, 이게 또 세로로 뜰 수밖에 없거든요. 세로로 뜨면은 아주 또 살짝 또 스트레스 받아요. 지금 후진하는데 또 어느새 또 뒤에 차가 와서 붙어 있네요. 후진할 때는 진짜 방심하면 안 됩니다. 거의 못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. 잠깐 사이에 벌써 차가 지게차 뒤에 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크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이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지만 앞에 지게차가 작업하고 있으면 좀 거리를 두세요. 무작정 갖다 붙이지 마시고, 일로 지나가는 거 다 알지만 조금 기다렸다 지나가시는 수밖에 없어요. 지게차는 못 보고 후진할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제 차에는 후방 감지기 달아놔갖고 뭐 뒤에 물체가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은 삑삑삑삑 거려갖고 제가 쓸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걸 이제 안 켜고 작업할 때도 있잖아요. 가끔 가다가 그러면은 뒤에 와서 갖다 들이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. 뒤를 쳐다보지 않으면은요. 그 이제 습관화 시키긴 해요. 이 후방 감지기가 있다고 해도 후진할 때는 뒤를 돌아다 보든지 아니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모니터, 팔꿈치 있는 모니터 있죠. 여기에 바로 그 후방 카메라인데 지금 잘 안 켜놓고 작업하죠. 이것도 이제 가끔은 켜놓고 작업합니다.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물체가 있을 때는 살짝 눈에 띄어갖고 주시할 수 있게 되죠. 또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되긴 돼요. 이렇게 그 런닝머신을 세로로 뜨게 되면은 지게발을 바짝 붙여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지게발을 바짝 붙이게 되면 3단 지게차는 거의 그 마스트 사이에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갖고 머리를 옆으로 잔뜩 내밀고 작업을 해야 돼요. 조금 스트레스 받는 작업이죠. 이걸 100% 보고 작업하면 좋은데, 이거 거의 안 보고 작업을 해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이 같이 하는 그 보조 작업자의 신호에 많이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. 답답한 거예요, 그게. 차가 또 나오네요. 그나마 지금 이제 골목길에서 하차를 하니까 어느 정도 괜찮지. 이게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주로 도로에서 하차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. 도로에서 하차를 내면은 이제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. 막 지나가는 차 보랴, 이거 물건은 보이지 않아서 머리는 내밀어야 되고, 또 발이 좁기 때문에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차는 싱싱 다니지. 그러면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작업이에요.
이 진짜 지게차, 영업용 지게차는 이 도로나 좁은 데나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엄청 많이 작업을 해요. 그게 아마 자가용 지게차와 영업용 지게차의 차이점이 아닐까요? 이런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흰머리 많이 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생활이다 보니 어느 정도 이 몸에도 익고 마음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. 갈 때마다 점점 더 많이 긴장하고 더 많이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, 아 이거 진짜 직업병 때문에 제 머리가 다 하얗게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지게차 자체는 저 지게팔 끝에서부터 뒷공무니까지 제 몸의 일부가 돼서 감각이 있는 느낌이에요. 근데 이제 작업 환경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적응이 될 수가 없어요. 맨날 틀린 곳에서 틀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한 100년 정도 하면 적응이 되려나요? 어쨌든 오늘도 간단하게 런닝머신 차 두 대 하차했습니다. 항상 저는 이 무사고를 감사하고 있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